여러분들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찐 공항이거든요. 갑자기 제가 왜 이 김포공항에 와 있느냐? 저 오늘부로 일본 도쿄로 떠납니다. 뜬금없이 웬 도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뜬금없는 거 맞아요. 저도 이거 지금 거의 뭐 일주일 전에 계획해가지고 급박하게 가는 겁니다. 이번 도쿄 여행의 목표, 포켓몬의 원산지 어딥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포켓몬의 성지로 가서 투어를 해볼 겁니다. 이름하여 휴지의 도쿄 포켓몬 투어. 아니 일단은 뭐 어쨌든 통과는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처음에 이게 일본 말로 이게 말고시니까 당황해가지고 하이 원툴이어서 그냥 일단 짐 그다음에 이제 짐 찾으러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첫 진짜 일본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하는 그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한 시간 걸린 것 같아. 아니 내 지금 일본에 있는 게 맞아 이거? 아직도 실감이 안 가네요. 자 그렇다면 휴지의 도쿄 포켓몬 투어 첫 번째 여정, 일본 공항에는 어떤 포켓몬이 뜰까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잡아보기 전에 지금 큰 변수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 진짜. 수화물을 찾았는데요. 이게 저는 이게 안전장치인 줄 알고 이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아 한 개를 걸자마자 아차 싶더라고. 포켓몬 잡기 전에 새로운 미니게임 하나 해야 돼요. 숫자 000부터 999까지 제 캐리어의 비밀번호는 뭘까요? 네 아니란 휴지 시즌2였습니다. 아 내가 비밀번호 설정을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000이 보통 이런 거는 처음 비밀번호일 텐데. 0 역시야 비밀번호도 마저 아니랬구나. 야 이번 거는 치밀함이 아니라 저의 안일함이 살렸네요. 아 오늘 이거 캐리어 이거 뭐 철물점에도 맡길 뻔했어 잘못하면은. 자 그러면 일본 공항에서의 포켓몬 사냥 시작해봅시다. 아 와 야 여기 포켓스톱 은근히 많네. 우와 일본어로 쓰여있어 이거 포켓스톱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맛있는 거 좀 많이 주세요. 와우 그 다음에 어 또르박지? 잠깐 이거 한국에서도 저 이벤트로 나왔었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본에서의 첫 포켓몬 또르박지 일로 와. 형 임마 너는 특별히 하이퍼볼로 잡아줄게. 차차. 아 근데 아직까지 막 공항에 있으니까 일본에 왔다는 실감은 안 들거든요. 아니 이거 보면 일단 한글로 다 쓰여 있어가지고 인천공항 스멜 나기도 해. 오케이 또르박지 어서 오고 여기서 한번 향로 한번 켜보자. 오? 나 진짜 또 처음 본 애가 나왔는데? 은배! 아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포고를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라고 지금 착각하는 건가요? 자 여기는 어? 이런 랜드마크가 있어요 여기? 찾아보자. 아니 여기 공항은 딱 보니까 왠지 박쥐 맛집인 것 같네. 어 주배 또 나오고 뭐 은배 또 나오고. 마스키로 나의 카드로 할 생각들을 가 일본 잼민이 커졌네요. 와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일본 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꼬치벌이는 잡은 적 있나? 나 얘 처음 잡는 것 같은데? 카드에서는 많이 봤었는데 또 비행 버프까지 받은 꼬치벌이 일로 와. 어? 이거는 왠지 일본에서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제가 처음 잡았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번 타이밍에서는 맞네. 지금 일본에서만 나온 게 맞는 것 같아. 오오오 야 여러분들 큰 것 같다. 일본의 야생 이브이. 귀한 녀석을 이거 내가 직접 잡아보네. 일로 와. 일로 와. 개체값도 좀 궁금한데? 근데 CP가 44라서 약간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뭐니? 귀여우니까 인정. 오! 이브이 또 나왔다. 이거는 제가 또 일본에서 직접 잡은 거기 때문에 뭐 개체값 상관없이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얘는 CP500이어서 좀 높을 수도 있어. 헛! 얘는 CP500이어서 좀 높을 수도 있어. 저기 앞에도 스톡 포켓 많은 것 같은데. 저기 한번 살짝 가볼까요? 오! 리아? 리아코?
리아코. 아, 리아코 되게 오랜만에 보네. 한국에서는 리아코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제가 3층 왔는데, 아니, 근데 3층은 김포공항 온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게 아니라, 와, 저 위에 뭐 있다. 오, 저 궁금한데? 카페인가? 아니, 원래는 공항에 살짝 짧게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오, 저쪽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니까 궁금해졌어. 약간 도쿄 하네다 항공 살짝 탐방해봅시다. 오, 야, 여기는 또 약간 일본 느낌 나게 좀 해놨네요? 좀 잘 꾸며놨는데? 야, 이러니까 좀 일본 분위기 나네, 이제 더야. 아래쪽은 뭐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았어. 야, 여기가 약간 그 스팟이다. 야, 약간 일본 옛날 마을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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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 신기해. 이거는 그 일본 신사 스타일? 어, 여기 왠지 들어가 보고 싶어. 오씨, 맛있을 것 같아. 야끼니, 아, 그 유명한 야끼니끼구나, 이거. 어, 여기 뭔가 좀 줄을 많이 서 있네요. 아, 라멘 파는구나. 아니, 일본 라멘이 그렇게 맛있대, 여러분. 어, 잠깐만. 치코리타? 어, 치코리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치코리타 얘네들도 지금 이 라멘 맛집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줄 서 있나 보네. 일본 세븐일레븐이다. 오. 어, 이거 초콜릿 맛있겠다. 어, 이거는 그거 아니냐? 그 드링 카카오 아니야? 어, 이거 딸기 초콜릿. 아, 여기 과자들도 되게 맛있어 보이냐? 오케이, 나 이걸로 마실 거. 야, 진짜 여기 오니까 일본일본하다 이제. 하, 녹차가 맛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녹차 한번 마셔볼까? 그래, 대체부터 있을 거야. 하이, 오래됐어. 비상, 비상. 두 번째 변수.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이게 보니까 그 저기를 뽑으라고 그랬었는데, 교통카드를 뽑으면 좀 편하다고 들었는데. 아, 파스모 이거 맞다. 이건데? 자, 한글. 역시 갓글이다. 어, 나왔다. 오, 이게 일본 교통카드래요. 에이, 영수증까지. 호텔까지 혼자서 가기 도전. 혼자 일본 물자왕. 우리나라가 진짜 지하철 짱 잘 돼 있는 거였어. 여러분, 나 지하철 잘못 탔대. 아니, 방향은 맞는데 뭘 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전철을 잘못 탔나 봐. 아마 공항선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한 번에 가서 시나가와 여기서 이제 갈아탔어야 되는데, 제가 이 로컬 전철을 탔나 봐. 아, 죄송합니다. 아, 시나가와 에키오 이키타인데스케도. 스미마 하이테 그레데샤레다. 아, 아, 가자 제발. 오다. 집 가자. 호텔이 내 이렇게 진짜 뭔가 가보지는 못한 호텔이지만 벌써 집처럼 느껴져요. 빨리 가. 살았다. 드디어 제가 호텔이 있는 여기 도착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에비스라는 곳인데, 동네가 약간 깔끔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진짜 공항을 넘어서서 이제 찐 일본 동네로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게 시부야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대 비슷한 곳 근처예요. 맥도날드는 만국 공통이구만. 여기가 제가 이제 7일 동안 머물 숙소입니다. 여기를 고른 게, 일본이 오래된 호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신식 호텔이었어. 너무 빡세요. 저 혼자서 여기 오는 거 사실 여행 처음 다녀보신 분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저 같은 집돌이 아싸에게는 너무나 하드했습니다, 진짜. 짜라짜잔, 짜자자잔. 제가 묵게 될 호텔입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근데 일본 호텔 중에서는 이게 좀 큰 편이야, 게다가 그래도. 지금 일본의 홍대라는 시부야에 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기내식 말고는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일본에서 겁나 유명한 이치란 라면을 한번 먹으러 가볼 거예요. 확실히 여기는 번화가라는 느낌 확 드네. 이제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이 정도면 주말이면 사람 진짜 미어 터지겠다. 오우, 사람이 꽉 찬다고 해서 여기가 아마 그 시부야 스크램블인가 거길 거예요. 자, 이치란 라면 드디어 왔습니다. 나 여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 오, 이게 아마 그냥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칠한 오선 이걸로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는 내 추천 조합을 봤는데 기본이랑 이게 너무하면 느끼하대. 단백이랑 마늘 좋아하니까 나 마늘도 넣고. 사실 무조건 넣어야지. 이거 한번 넣어봐. 이거는 전 꼬들꼬들하게. 와 오늘 진짜 하루 너무 길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 항상 변수가 생기지.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도쿄 포켓몬초 1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로만 듣던 이처럼 라면. 와우. 와 지렸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자.